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좀그뭐한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여력이 좀잘안 닿다 보니까 이제 시험 시즌 됐으니까 그래도 뭐 한두 번어더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뭐 열심히 저도 뭐그 지금 수업은 이제 거의 없어요. 수업은 금요일 저녁에 360 모의고사 있고, 그다음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파이널 압축정리 수업 있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500제 심화 수업 있고, 뭐 사실 그게 수업의 전부예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주중에는 뭐 사무실에서 녹화 조금씩 하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고 뭐 그러는데, 그뭐 저도 이제 좀덜 바쁘니까 사실 이제 강사들은 3, 4, 5, 6월 달은 좀 한가한 편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강사들이 그 수업이 제일 많을 때는 9월 달부터 한 1월 달, 2월 달까지 요 6개월 동안이 수업이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오전 시간에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주로 이제 그 상담 전화 상담하고 그다음 이제 게시판 답변 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하루 일과가 뭐 뻔한데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빵 먹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녁 식사 하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뭐 식사 때문에 그 식사하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요거 어차피 뭐 유튜브에다가 편집해 갖고 올려 놓을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국가직 난이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 국가직 9급은 저는 작년보다는 좀 쉽다. 좀 아마 뭐좀 의외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 열심히 안 하시니까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으로 한국사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기준을 작년 국가직처럼 황당하게 어렵게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공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공부가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우리 연구실은 도곡역에 있습니다. 도곡역. 360 2호로는 아마 3월 1일인가 3월 2일 날부터 일단 노량진이 제일 먼저 풀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스24 같은 데에서는 어쨌든 3월 1일부터는 신청을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참 인쇄하고 있어요. 9급 준비생이면 뭐 시즌 2까지만 해도 충분하죠. 경찰직 이번에도 쉬울 겁니다. 강 씨는 저 강퇴시켜 여기도 강퇴 기능이 있나? 저런 분들은 관종인데 저 관종들은 이게 인생 걸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갖고 지정한 X를 왜 물어보고 있어? 저런 관종들은 참 아무튼 간에 그렇고. 그 경찰 1차도 제가 봤을 때는 봐봐요. 경찰이 이제 출제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작년 2차와 작년 3차는 같은 사람들이 냈어요. 그다음에 올해 1차, 4월 27일 날 1차도 같은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2차, 작년 3차가 어떻습니까? 경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많이 깔끔해졌죠. 깔끔하게 냅니다. 또 평이하게 내고 단 진짜 문제가 많이 세련돼졌어요. 그냥 에워스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농지개혁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재현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농지개혁을 얼마나 애웠냐?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 스타일도 국가직 지방직 못지않게 지금 많이 세련돼졌기 때문에 경찰 준비생들도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건 제발 좀 버리셔야 될것 같아. 뭐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요. 소방직은 뭐 법원직과 더불어서 이제 우주 최강으로 쉽습니다. 이건 뭐 거의 한능검 중급 수준이기 때문에 만점이나 95점을 못 맞으면 이건 매국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경찰 그이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법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제 오버하지 말고 우리 기출 문제로 따지면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하만 푸셨대요. 난이도 중이나 상 아예 손안 대도 됩니다. 알겠죠?
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경도 해경은 자체 출제를 하지만 실제로 자체 출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기존 기출 문제를 그냥 변형을 안 하고 그대로 베껴요. 그대로 베끼기 때문에 해경도 솔직히 우주 최강으로 쉬운 시험이다. 막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방, 그다음에 이제 법원 이게 이제 3대 우주 최강으로 쉬운 시험이 되겠습니다. 법원직 4개 틀리면 이건 거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고 봐야죠. 한국인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아니고 진짜 법원직은 그러니까 이제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그 시험 문제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원직은 진짜 난이도 우리 기출 9급 기출 문제집에서 7급 기출 문제 풀 필요도 없고 9급 기출 문제에서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하만 풀어도 된다는 것은 아예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이 아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한 공부를 하니까 저렇게 쉽게 나오는데도 뭐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게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5년, 10년에 한번 나올 거,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세 번 나올 거, 이걸 이제 구별을 하라는 거죠. 교행은 이제 뭐 국가고시센터에서 내기 때문에 우주 최강으로 쉬운 시험은 이제 아니죠. 지방직하고 똑같은데 지방직은 난이도가 일정해요. 9급 표준이에요. 지방직은 국가직은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지방직은 지금까지 아주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행도 이제 지방직하고 똑같은 시험지를 사용하니까 교행이 이제 뭐 우주 최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난 화난 건 아닌데 뭐 내가 뭐 화를 내서 뭐 하겠어. 기출 OX 풀 때 내공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는 킬러 지문을 처음 할 때는 빼고 하세요. 빼고 하시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잘 될 거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결벽증 같은 걸 살짝 좀 내려놓고 점점 내공을 올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2019년 1차 대비 모고는 경찰은 없어요. 경찰은 그러니까 작년 3차 대비, 작년 2차 대비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시즌1, 작년 시즌1 이 정도 푸시면 돼요. 아니면 기성모 같은 거 풀면 되고. 알겠죠? 너무 암기식으로 해서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남은 한 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기성모를 푸는 중인데 파이널 합축정리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 휘키휘키님은 그 정도가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기성모를 풀어가지고 85점 정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 글자 따서 공부하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예를 들어 6개월을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그 두 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잘못된 공부를 하면 그 두 배 이상을 그 잘못된 공부법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탈색시키는데 그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한 40일 정도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그렇게 무식하게 애우는 그런 공부법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해 위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많이 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혜 씨? 근혜 씨, 저기 뭐야, 근혜 씨 처음에 저한테 상담할 때 진짜 아다부리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 같으니까 사람은 항상 좋은 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런 그 좋아지기로 따지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한 달 사이에도 어떤 그 10점, 20점 올리는 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근혜 씨가 우리 박근혜 씨는 지금 저기 서울구치소에 있지만 우리 근혜 씨는 지금 열공하셔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처음에 내가 뭐 우리 근혜 씨랑 몇 번 상담을 했지만 처음에 나랑 이야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노답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좀 알았으니까 금방 좋아질 거예요. 국회직 9급은 뭐 요건 나중에 저한테 또 좀 따로 좀 물어보셔야 돼요.
성종 때 10도는 뭐 우리 그뭐 성종 때 10도는 그렇게까지 황당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뭐 저기 뭐야 제가 보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피노트 죽도록 볼 바에는 죽도록 문제 푼다는 것이 낫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 이 삼남지방 너 객관식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야? 객관식 시험은 지금 가장 어리석은 짓이 요약노트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금은 문제 풀어야지, 문제를. 문제를 영혼 없이 양치게 하지 말고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문제, 뭘 물어보는 거냐? 교과서에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거냐? 이 문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이 뭘까? 계속 그걸 영혼이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요약노트를 지금 달달달 외우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지. 이건 두 말하면 잔소리지, 이 사람아. 야, 삼남지방. 그 남부지방에서 공부 그렇게 하나? 아니, 객관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야지, 이 사람아. 무슨, 지금 요약노트를 바라보고 있어. 지금은 거꾸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문제 풀다가, 봐봐. 우리 모의고사를 풀든 기출을 풀든 자네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 반드시 틀리게끔 돼 있어.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을, 기본서나 요약노트에서 찾아보면서 보완하는 게 지금 낫겠지. 지금 그냥 멍하게 요약노트 바라보는 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그걸 틀리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낫겠지. 아이고, 진짜, 이 남부지방에서 공부 그렇게 하나, 이 사람아. 자, 그 다음에, 또, 강희 씨 글이 뭐였지? 미리 사전 질문을 하셨나? 사전 질문을 꽤 많이 하셨던데,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강희 씨 질문이 있었나? 사전 질문이, 강희 씨 사전 질문이 없었는데? 작년 국가직 점수는 그냥 버려. 그건 생각하지 마. 그거는 뭐잘 봤다고 진짜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진짜 실력 없는 것도 아니고 작년 지방직 점수나 작년 서울시 점수는 아주 좋아. 그냥 그 느낌 그대로 하면 돼. 그다음에 난이도를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으로 나왔을 때 85점 정도 맞으면 무조건 합격, 어떤 시험이든 합격한다. 국가직 전국 일행만 아니면 85점 정도만 맞아도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 작년 국가직 점수 50점은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거는 그렇게 나오면 대한민국의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를 공부하든 간에 그건 대처 방법이 없어. 그걸 작년 국가직 9급처럼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받을 수, 그러니까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강의나 책은 없어. 그걸 기준으로 공부하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알겠죠? 자, 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동형 조교님들이 만든다. 야, 우리 연구실장은 조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거 알바들이지. 요즘에 나는 강의 알바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마 출판사 하겠지. 지금 뭐 열심히 하더구만. 야, 그러지 마라, 좀. 저기, 뭐야, 우리 손민 씨. 좀 그런 그 어디서 요즘에 뭐 민주노 카페하고 뭐 국금사 뭐 공드림 뭐 이런 데 그다음에 DC 이런 데에서 고종훈 동영 까는 글이 그렇게 많아요. 아우 이 새끼들 내가 진짜 아유 그왜 그러고 있냐. 나는 우리 연구실장이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그 조교급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의. 자,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봐봐. 세무직 준비 중인데 7급 진출 엄선 이거 보는 게 좋을까요? 보세요. 보시는데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대로, 코스모스님은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대로 하세요. 딱 열흘 코스예요. 딱 열흘 코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서브노트를 7등분을 해.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고조선과 초기 국가하고 맨 뒤에 있는 현대사를 합치면 나머지 6개 대단원이랑 부피가 똑같아. 이걸 7등분을 해가지고, 고대를 서브노트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먼저 리뷰를 해.
그리고 나서 7급 기출 엄선 300제의 고대 부분을 풀어. 그냥 곧바로 책에다 풀고 채점해.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어. 해설 강의 전체가 다 6강밖에 안 되는데 그 해설 강의에서 내가 뭐 자세한 이야기 안 해. 그냥 이 문제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이지만 1번 선택지하고 4번 선택지가 뭔지 분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를 내가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이게 한 10일 정도 걸려. 7급 기출 엄선 300제를 그렇게 한번 돌리라고. 그러면 아마 마음에도 좀 편할 거고, 마음도 좀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9급 기출 문제보다 7급 기출 문제가 훨씬 문제가 퀄리티가 좋아. 근데 내가 왜 7급 기출 문제 풀지 말라고 하냐면 7급 기출 문제의 한 10%에서 15% 정도 아주 이상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을 내가 가이드를 안 해주고 너희들이 그냥 풀면 공부가 이상하게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7급 기출 문제를 구준생들이 다 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추려주는 300문제만 풀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코스모스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2주일, 열흘에서 2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국사를 7등분 해갖고, 한 덩어리씩 대단원별로 예습하고, 그 다음에, 7급 기출 엄선 300제 대단원별로 풀고, 그 다음에 그건 해설 강의 얼마 안 되니까, 대단원당 해설 강의가 40분밖에 안 돼. 그걸 한번 들어봐. 알겠죠? 그래갖고 한 바퀴를 돌리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진욱 씨, 경찰 1차에 호기가 같은 문제가 또 나올까요? 저런 게 나온다고 대비가 되겠어? 초점을 저기다 맞추면 되겠어? 호기가 같은 문제가 경찰에, 지금까지, 경찰이 2012년부터 경찰 몇번 시험 쳤어? 16번을 쳤지. 16번을 쳤는데, 지금까지 호기가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 두번 있었지. 강수 문제하고 호기가 문제하고 두개 있었지. 저기다 초점 맞추면 되겠어? 그다음에 저런 호기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문제 많이 푸는 사람은 그걸 정답을 찾는 요령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걸 기르는 게 맞지. 그 호기가 같은 걸 예측해 갖고 준비를 하는 게 맞겠냐고. 자, 이진욱 씨, 경찰은 남경은 90점만 맞아도 5점 남아. 그다음에 95점 맞으면 10점 남아. 그러니까 95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무조건 반드시 만점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깨 힘들어갖고 공부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 그냥 95점만 목표로 하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호기가 같은 문제에다가 저런 걸 예상해갖고 저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럼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알겠죠? 그다음에 보자. 우리 원식 이원식님은 남경 준비생인데. 서울시 9급 80점, 7급 85점, 법원직 96점, 기성모 80점에서 90점. 아마 작년 2차와 작년 3차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원식 씨는 아마 80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잘해야 85점 나올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하니까, 우리 원식님은, 문제 조금 더 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눈을 아직 못뜬것 같아.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한국사 투자하셔야 돼. 이 절대연도 특강 새로 찍으면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초스피드 개념편에서 약한 부분만 골라서 좀 듣든가, 아니면 이번 주부터 촬영하는 파이널 압축 정리를 그래도 좀더 들으세요. 지금 뭔가 조금 부족하니까 저렇게 항상 지금 5점씩 지금 부족한 거야. 알겠죠? 구준생인데 다차사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차사 지지난주에 문화 쪽 찍은 것만 보세요. 단 9급에서 컷이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높은 쪽, 뭐, 출관, 관세, 일행, 교행, 뭐 이런 쪽 준비하시면 다차사 문화 쪽만 보세요. 프린트는 지금, 첨 파일은 지금 카페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쪽하고 경제 쪽은 굳이 뭐안 봐도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형광팬님은, 지금 뭐 괜찮으니까, 요대로 하세요, 요대로. 요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사라는 놈은 아주 예민한 놈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지금 형광팬님은 지금은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시험 치기 2주일 전에 한국사는 매일 2시간씩 하세요. 알겠죠? 한국사는 마지막에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감을 유지해야 시험장 가서 그게 유지가 되거든. 지금 이제 형광팬님은 내가 봤을 때는 현재로도 뭐 4월 국가직에서 90점, 95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사는 아주 예민한 놈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2주 동안은 그 감을 유지를 해야 돼. 알겠죠? 그다음에 그 절대연도 특강은 근현대 부분만 국가직 한 2주 전에 그 공TV 특강할 때 그 부분만 새로 찍어서 기존의 전근대 부분은 작년에 찍은 거랑 이렇게 냅두고 그냥 엎어쳐서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사료는 그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할 거예요.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절대사료는 할 거고, 그냥 기존 거 보세요. 기존 거 봐도 거의 99% 동일합니다. 아니면 사료가 굉장히 약하다 싶으면 우리 카페에 가서 작년 추석 때 수업한 자료가 있어. 그걸 가지고 추석 특강을 들어. 알겠죠?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7급은 2021년부터 한국사 검정으로 대체되고 2020년까지는 지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와 지방직은 아직은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급 쪽은 또 몇 년 있어야 되니까 경찰은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이제 한능검으로 대체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문화사 특강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냥 그 다차사 특강 보면 돼. 다차사 특강의 그 문화 쪽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은 뭐 따로 문화사 특강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런데 나는 굳이 그것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데. 그 다음에 또 보자. 보자. 우리 그 마무리 이론 정리는 시즌 1이 85점, 기성모 95점 정도 나옵니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파이널 압축 정리를 이번에 새로 촬영하는 걸 일주일에 세 강씩 올라오면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작년 거 들어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보자. 이제 강희가 이제 필수 과목 모의고사 그거 풀면 좋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360 모의고사를 뭐 여러분들한테 다 풀라고 권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 국가직 전에 1월로든 2월로든 하나만 사 가지고 금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오전이든 간에 시간 65분 재고 그 국어영 한국사를 풀어봐. 이건 시간관리용이야. 시간관리용이니까 특히 초시생들은 그런 거 좀 해봐야 돼. 내가 연구실에서 뭐 1년에도 내가 몇천 명씩 상담을 하지만 이 9급 시험은 초시생들이 이제 요즘에 초시생들이 그렇게 합격하는 경우가 단박에 합격하는 경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난 주된 이유가 그게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건 경험 부족이야. 이게 그 초시생들이 상당수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100분 동안 100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저는 그 360 모의고사는 뭐 1월호, 2월호 다 할 필요 없이 국가직 전에 1월호나 2월호 가지고 일주일에 한 세트씩 그렇게 풀어봐. 풀어갖고 65분 동안 그 세 과목을 내가 과연 풀고 마킹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채점해보면 우리 카페에 통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현강 애들하고 이제 통계 비교도 좀 해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360 모의고사는 활용을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알겠죠? 뭐, 우리 360 모의고사에 뭐 영어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통계가 있으니까 그 통계하고 비교하면, 뭐, 우리 카페에 있는 통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이번에는 좀 어려웠구나.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뭐 그래도 뭐, 나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뭐, 그, 조태정 쌤 모의고사가 괜찮다는 여론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우리 또 소피아님은, 필로소피아님은, 그, 우리 빠돌이구나. 야, 분당집 치러 왔구나. 아이고, 내가 고려 국왕은 뭐라 그랬어? 문숙예인 네 글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문숙예인. 아이고, 진짜. 그렇게 분탕질 치고 싶었어? 야, 나도 안 외우는 고려 국왕을 왜 외우고 자빠져 있냐고. 참네. 그런 장난 치지 마. 그런 장난 치지 말고, 그냥 저기 뭐야. 앞에 가서 놀면 되지. 왜 우리 여기 와갖고 지금 분탕질 치고 그래. 그 다음에 보자. 아니, 보호직이라고 해서 뭐, 야, 보호직은 국가직 직렬 아니야? 국가직 직렬 중에서 좀, 조금 낮은 데잖아. 자, 별빛 달콩이님은, 그, 지금 이제 뭐, 그 몇 점 정도 나오는지, 모의고사 몇 점 정도 나오는지, 뭐 그런 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조언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안 그러면 그 우리 연구실에다 전화하면 돼. 뭐, 요렇게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부정확하고, 그렇겠죠? 요즘에는 내가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쁘기 때문에 내가 연구실에서 그 거의 질문이, 상담 있으면 거의 매일매일 내가 답변해요. 거의 하루도 안 건너고 내가 상담 다 합니다. 그 12월호부터 뭐 1월호, 2월호 이렇게 다 풀 필요 없고, 나는 360 모의고사는 순전히 난 시간 관리용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국가직 전에 뭐 12월호나 1월호나 2월호나 한 세트만 푸세요. 한 세트만. 알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회씩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에 시간 65분 딱 재고 마킹 연습까지 다 하고 뭐 그렇게 해보시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경찰 1차 동령은 없다니까. 지금 시즌 1, 사실 경찰이 지금은 뭐 국가직과 지방직과 스타일이 거의 차이가 없어, 한국사는. 그래서 작년 경찰 3차 대비 모의고사가 있고, 작년 경찰 2차 대비 모의고사가 있고, 다 달라,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올해 시즌 1, 기성모, 이 정도면 경찰직은 문제가 충분해. 문제가 모자라진 않아. 알겠죠? 심화 500제 국가직 대비로 좋은가요? 심화 500제는 뭐 지금까지 뭐 500제 기본 같은 거 다 하신 분들은 이제 풀 문제가 없으니까 심화 500제 같은 걸 풀면 되는데, 뭐 지금 그 이전에 그 뭐 굳이 저걸 무조건, 우리 교재는 다 그렇잖아. 9급 기출 말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없어. 자기 현재 수준에 맞게. 내가 지금 현재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500제 기본도 다 풀고, 7급 기출 엄선 300제도 다 풀고, 이제 선생님 더 풀 문제 없는데, 뭐 500제 심화 풀까요? 그래, 풀어.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굳이 권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죠? 용장의 하루님, 합격하고 인사드리러 가면 되나요? 많이들 오세요. 1년에 뭐 100명 이상은 옵니다. 근데 일단 합격하고 오시는 걸로. 알겠죠? 그 녹색 500제가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알겠죠? 500제 기본이에요. 500제 기본도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강희님, 올해 국가직은 작년처럼 안 나오겠죠? 당연하죠. 만약 작년처럼 나오면 대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 열심히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지방직 9급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 그럴 때 뭐 전국 일행은 90점. 그다음 나머지 직렬은 85점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작년 지방직 9급이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시생 커뮤니티에 빠삭하네. 야, 네이버에 내 이름 치면 다 지금 급 뜨는데, 임마. 누가 내 욕하고 있는지 다 뜨는데. 고종훈, 고사부 뜨면, 치면 다 뜨는데, 이 사람아. 무슨 뭐, 공시생 커뮤니티에 빠삭해. 그 이름 치, 이름 세 글자 치면 하는데. 자, 뭐, 미국 주식 투자 하시나요?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지금 여기 공부와 관련된 얘기, 국가직, 지방직, 뭐 경찰 이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아.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나 서브노트, 그다음에 이제 OX,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9급 기출은 봐야죠. 9급 기출은 9급 기출은 봐야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시즌 1 정도만 하면 돼. 이게 계리직은 옛날에 문제가 이상했던 거고 2016년하고 2018년 계리직은 문제가 깔끔했어요. 지방직하고 문제 수준이 똑같아. 스타일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계리직은 그냥 지방직 9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딱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 서칠 90점은 족보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만점도 족보가 아니라니까. 이번 서울시 7급은 졸라 쉬웠잖아. 그냥 이게 9급 시험이어도 엄청 쉬운 시험이야. 보자. 그, 사생팬이 많으시네요. 자, 저게 사생팬이냐? 분탕러들이지? 그 다음에, 보자, 그, 내가 공시생이라면 9급 일행과 순경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기, 뭐야. 나는 경찰 할 것 같은데. 월급 더 많이 주잖아. 위험수당이 있어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법원직은 9급 기출도 다 풀지 말고, 일단, 9급 기출 사가지고 1순환 할 때는 난이도 하와 중하까지만 해. 그 다음에 2순환 할 때 난이도 중까지 해.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은 끝까지 손대지 마. 법원직은 솔직히 난이도 중까지도 손 안 대도 돼. 법원직은 진짜 우주 최강. 야, 법원직은 2011년부터 문제 공개가 됐지만 지금까지 난이도 중자리가 나온 적이 없다. 야, 법원직은 진짜 발가락으로 풀어도 96점 만점이야. 야, 나 같은 사람 법원직 푸는데 3분이면 풀어, 3분이면. 아, 이 사람들이. 야, 법원직은 제발 좀 두 달이라도 제대로 정석대로 공부해. 너희들이 이 법원직 쉬우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참네. 아니, 이 법원직, 그, 이 노량진의 종합반이 애들을 망친다니까. 하, 무슨 법원직인데 뭐 이상한 거 가르치지. 뭐 7급 기출 문제 풀리고 그러질 않나, 나 진짜. 아유.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 사전 질문 중에서 내가 사전 질문 중에서 몇 분을 내가 좀 그 답변을 좀 그 드려야 될 것 같아. 영국 졸라 좋아. 근데 추웠어. 이게 저기 축구만 두 개 보고 왔어. 축구만. 손흥민하고 살라하고 두 개만 보고 왔어. 자. 그 내가 지금 사전 질문을 이제 한 서른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몇 분 정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전, 뭐야, 음료수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딱한 분이 하나 계세요. 착한, 정말 딱한 분이, 영혼이시라고 하는 닉네임인데, 국가직 컷낮은 직렬 준비하시는데, 3년 이상 공부하셨대. 그런데, 2년 동안은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게 노트 같아. 뭐, 이 강사 저 강사 엄청나게 많이 듣다가 이제 우리한테 왔어. 우리한테 왔는데 야, 이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지금 모의고사 풀면 한 4, 50점 나오나 봐. 하, 지금 해도 80점 이상 받고 야, 이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영훈이 씨님은 내일 아침에 우리 연구실에 전화를 한번 해.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 하고 2주일째는 이거 하고 내가 하나하나 코치해 줄게.
아우, 불쌍해 죽겠어.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한국사는, 봐봐. 하, 진짜 난 연구실에서 내가 전화로 상담하다가 내가 같이 울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 나 진짜 딱 해죽겠어, 딱 해죽겠어. 아, 왜 이러지, 진짜? 멀쩡한 대학교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 졸업했는데, 본인 스스로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 이 선생, 저 선생 수업 엄청 들었구만. 아이고, 영훈이 씨님, 내가 내일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간절히 내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쪽팔려 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런 거 쪽팔려 하지. 내가 봤을 때 3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건 뭐야? 이거 꼭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지금 돌아갈 곳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야? 한국사 한 과목만 문제라면 내가 얼마든지 한달 안에도 해결해 줄수 있으니까, 쌤한테, 저기, 뭐야,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영훈이 씨님, 제가, 저희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KNP, 경찰특공대 2년 정도 준비하시다가 경찰 공채로 돌리신 분이 계세요. 저하고 상담도 좀 하셨네. 그래서 50점에서 시작해서 일단 경찰 3차에 75점까지는 단기간에 올리셨네. 그런데 95점을 지금 하고 싶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 일단 초스피드 개념편 계획하는 대로 1.3배속으로 들으세요. 들으시고 대단원 단위로 1시간 강의 들었으면 3, 40분 꼭 복습하시고 그다음 대단원 단위로 지금 마땅히 풀 문제가 없으니까 7급 기출 엄선 300제를 푸세요. 7급 기출 엄선 300제를 푸시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지금 온라인 시즌 1, 시즌 2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기성모 아니면 작년 시즌 1, 그 정도만 딱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 절대연도 개정판 새로 찍는 거 근현대 부분 새로 들으시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 특공대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살짝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살짝 눈을 뜨셨어. 살짝 눈을 뜨셨으니까 이번에 듣는 초스피드 개념편은 인생 마지막 이론 강의야. 인생 마지막 이론 강의라고 생각하고 딱 그거 말고는 강의 듣지 마. 그거 말고는 강의 듣지 말고 문제 많이 풀고 7급 기출 엄선 300제. 자,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동영 모의고사 계속 꾸준히 하고 시즌2까지는 꾸준히 하고 시즌2 80점만 나오면 돼. 평균 80점만 나오면 경찰 올해 4월 27일 날 무조건 90점 이상은 나와.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캄님은 시청에서 일하고 있으면 야, 우리 카페에 지금 합격자 상담 그거 좀 해줘. 지금 기존에 그 합격자 상담하던 애들이 지금 발령받고 막 그러면서 몇명 빠져나갔어. 우리 합격자 상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지금 부족해. 애들이 합격자 상담 그거 좀 도와주면 좋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카페 가보면 있어. 저기, 뭐야, 원고료도 줘. 그러니까 좀, 민킴님, 후배들을 위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찰 특공대 준비하신다는 KNP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매국노 단계는 지금 넘어서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중요하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시즌2 80점, 85점 정도면 지방직 90점, 95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기성모 평균 80점이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이론도 조금 더 보충하셔야 되고, 문제도 조금 더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그래서 요 KMP님한테는
그 음료수 한잔 보내드릴게요. 음료수 한잔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그 이게 저기 뭐야 그 저쪽이 많아. 이게 경찰 쪽이 많아. 그래서 그 용장의 하루님은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용장의 하루님은 어쨌든 질문은 채택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 하나 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거는 그 사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아무리 극강 고수들도 20문제면 4개 지문이 4개 선택지면 80개 선택지잖아. 그 80개 선택지를 다 알고 푸는 건 아니거든. 그중에서 하나나 두 개는 잘 모르는 게 나오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정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면, 이 객관식 시험은 뭐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만 잘 찾아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용장의 하루님도 이 1번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결벽증, 완벽주의,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소위 노량진의 학원이나 강사들이 쳐놓은 그런 논리들 있잖아. 그런 논리들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야. 용장의 하루님, 당연히 강사들도 80개 선택지 그거 다 알고 푸는 거 아니에요. 강사들도 찾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결벽증, 완벽주의 이거 살짝 좀 내려놓으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냥 7급 기출 엄선 300제 요것만 하세요. 선생님 믿고 7급 기출 엄선 300제만 하세요. 알겠죠? 그 용장의 하루님도 제가 요거 저기 답변을 좀 드린 걸로 할게요. 저 혹시 그 김대원님 지금 경찰 합격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진짜 우리 영구실에 전화해갖고 나 우리 그 저기 뭐야 합격자 상담 좀 도와줘. 합격자 상담에 다른 직렬은 다 있는데 경찰이 없어. 경찰은 합격하자마자 중앙경찰학교에 끌려가니까 이 경찰 수요가 경찰 합격자 상담 이게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이걸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계속 그 경찰 현직에 있어도 뭐이 정도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으니까 좀 연락 좀 주라고. 구산 선문 외우면 대갈통 터지나요? 뭐. 아휴, 저것도 다 분탕질인데, 구산 선문을 묻는 문제가 있었냐고, 뭐, 2016년 군무원에 있었는데, 군무원에 사실 그 얘기도 내가 전에 들었는데, 그 구산 선문을 정확하게 외워야 푸는 문제가 아니야. 야, 2007년 이래로 공개된 기출문제에 구산 선문을 외우는 문제가 있었냐고, 없었거든. 그 나도 안 외운 걸왜 외우고 자빠져 있냐고, 미들 아니야, 그거. 애우라고 하는 강사나 그걸 멍청하게 그걸 애우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둘다이 ᄉ 들이지. 아이고 참네. 자, 그다음에 진짜 내 앞에서 그 구산 선문 애우고 고려왕 애우고 그러다가 진짜 조 맞는다. 보자. 저는 남의 카페 안 들어갑니다. 보자. 야, 출제자가 강사 교재를 보고 출제하니, 야, 씨, 출제자가 명색이 교수인데, 씨, 자존심이지, 그렇게 하냐? 참고는 하지. 아우, 강사들이, 하여튼, 강사들이 하는 말을 다, 야, 너희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어린 고삐리들도 아니고, 아이고, 참, 강사들이 하는 말을 다 믿고 그러냐? 강사들이 그냥 지자랑하는 말, 그걸 구별을 못 해? 그 다음에, 보자. 그 기출문제, 동형, 각종 문제, 5천 문제면 충분할 거예요. 너무 좀 오반데?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너무 양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훈이씨 문제를 풀면 솔직히 기출문제는 최근 3년 동안 한 4, 500문제만 풀어도 돼. 너무 저 양치기 많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도감각 키우는 법은 그냥 절대연도 들으면 돼.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솔직히 범위가 있는 과목이잖아.
가끔씩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진짜 이게 범위가 다 있다니까. 절대 연도 정도의 그 연도를 벗어나지를 않아. 알겠죠? 조학 씨, 연구실에 오전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 1대1에다가 상담 글을 남기면 되잖아. 아, 이게 우리 연구실 전화번호 지금 20년째 안 바뀌고 있거든. 우리 연구실 전화번호가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만든 연구실 전화번호예요. 한 번도 연구실 전화번호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나 우리 카페 보면 연구실 전화번호 두 개, 세 개 다 노출돼 있어. 아니, 지금 지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쌤, 뭐, 상담 전화는 어디로 하나요? 연구실 전화번호가 뭔가요? 뭐, 이런 질문 하면 그, 아니지. 이거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헐. 야, 설손, 만호부. 야, 만호부는 중요한데, 설손이 누구냐, 설손이? 설손이 누구지? 자, 그 다음에, 그, 올해,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 이회영 나왔으니까, 아마 뭐, 국가직의 임시정부 문제 나오지 않겠어?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3.1운동 묶어서 문제 나오지 않겠어?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석주 이상용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안창호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명한 독립운동가는 올해 시험에서 나오지 않겠어? 근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진 않을걸? 뭐, 안중근, 안창호, 그 다음에 무슨 뭐, 뭐, 이상용, 그 다음에 이회영, 그 다음에 뭐, 김구, 뭐, 그런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걸? 자, 그, 야, 법원직은 허접하다가 안 끼워주는 게 아니라, 야, 법원직을 준비하는 애들이 얼마나 소위 이제 법원은 거의 8급 또는 준 7급으로 분류하는 데인데,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목수가 많으니까 한국사를 일부러 쉽게 낸다 이거지. 야, 석주 이상용이 누군가요? 너 수업 안 듣는구나. 참, 이 석주 이상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국노인데, 좀 그 문 대통령께서 석주 이상용에 대해서 직접 그 나레이션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참. 그 다음에, 보자. 국가직까지 1300분 돌리고 동영 풀면 될까요? 그래, 동영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푸세요. 동영 한 세트나 두 세트. 내가 여운영 선생 손자도 가르쳐봤고 조수황 선생 손자도 가르쳐봤는데 조수황 선생 손자는 정말 이 멋진 애야. 진짜 내가 정말 이렇게 야 이게 그 뭐랄까 좀 그 있는 그 그러니까 뭐랄까 명문가의 어떤 자제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친구도 이제 나이 서른 벌써 넘었을 거야. 그 다음에 게리직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게리직은 그게 맞춰서 공부하라니까. 지방직 9급이라고 생각하고 맞춰서 공부하라니까. 아, 야 저기 뭐야 그 관종하고 분탕러들 뭐 그 저기 뭐야 그 저런 애들 좀 어떻게 뭐 얘네들 강퇴 안 되냐? 정지 좀 안 되냐, 쟤네들? 아, 이 XX들 진짜. 야, 너 그 선생들 요구도 먹이는 거다.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보자. 우리 그 40대 공시생인데요. 시설 토목직 준비하시는 백토포님, 이분이 이제, 지금 모의고사를 치면 70점에서 75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백토님은, 무조건, 파이널 압축정리나 초스피드 개념편 한 번 더 들으세요. 이건 무조건 이론 부족이, 이론 부족. 그러니까 뭐,
절대연도 특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 요거 한번 아직 국가직까지 안 늦었으니까 한번 들으세요. 이거 초스피드 개념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1.3배속으로 완강하고 나면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보다는 딱 한 5점, 10점은 더 나올 거예요. 기술직은 우리 모의고사 시즌2로 75점, 80점만 꾸준히 맞아도 기술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한국사는 지금부터 해도 10점, 15점은 금방 올려요. 40일 동안 충분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늦게 공부하시니까 지금 처음에 또 우여곡절이 꽤 있었구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뭐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제가 우리 그 시설 토목직 준비하신다는 늦깎이 40대 공시생 이분한테 음료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2배속 이렇게 듣지 말라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1.8배속이나 2배속으로 수업을 들으면 들리게 하지. 들리게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남아 머무르는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1.3배속이나 1.4배속 정도로 듣는 걸 내가 권장을 하고 있지. 그래서 1.6배속, 1.8배속 좀 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설명회 같은데 그런 얘기하잖아. 그 배속을 높여서 들으면 자기가 공부했다는 그런 어떤 뿌듯함은 있지만 실제로 공부 학습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1.4배속, 진짜 맥시멈 1.5배속. 알겠죠? 너무 배속 높이 들리지 마세요. 높이 올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그 2배속 듣다가 좆됐다는 사람 있잖아. 힘들다님 그 2배속 듣다가 망했다는 거 그 나는 그런 사례 많이 봤거든. 1.4배속이나 1.5배속. 맥시멈 1.5배속이야. 2배속으로 들으면 들었다는 뿌듯함만 있지만 그건 휘발성도 2배속이야. 지금 명언 남기셨네. 진짜 1.8배속, 2배속 이건 좌댄다. 김주무관님. 벌써 8급 되셨네. 축하, 축하. 그 다음에, 우리 집 강아지 제가 키웁니다. 자, 그 다음에, 1.4배속, 1.5배속, 그 정도가 적당해요. 알겠죠?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분 사연이 있을까? 사실 뭐 1.2배속이나 1.3배속이 제일 좋지.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이고 마음이 조금 급하니까 내가 한 1.4배속이나 1.5배속까지도 뭐 가능할 거라고 보지. 김동님 합격하고 찾아오면 뭐 삼겹살이 아니라 뭐 뭘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발 합격하고 일단 연락하십시오. 그 다음에 손도 사부님 크리타민 합격권 가능합니까? 손인 뭐야?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편차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빨리빨리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효과가 빨리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조금 늦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손흥민. 아, 우리 소니. 아, 소니라고 해야지. 소니가 뭐 한국사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 5G로 그 실시간으로 내가 수업 해 줘야지. 한능검 소니가 뭐 한능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속성으로 3일 만에 5일 만에 한능검 뭐 고급이나 중급 딸 수 있도록 내가 해 줘야지. 아, 그러면 내가 영광이지. 과외비 안 받아. 소니한테 소니 인스타에다 남겨놔. 나도 소니 팔로우해, 그 다음에, 소니가 세계사 능력금, 야, 장난칠래, 진짜. 자, 그 다음에 보자. 보자.
리디님, 세무직 준비하시는데 시즌 1 평균 86점, 시즌 2 평균 80점에서 85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시험이, 큰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이렇게 불안감을 느껴요. 근데 그 불안감은 지금은 덜하지만 큰 시험이 큰 시험 한 2주일 전, 1주일 전에 우리 연구실에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저런 이야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저 리디님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 마음이 불안하시면 그 360 모의고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65분 재고 그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보세요. 그다음 별빛 달콩님은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작년 점수로 보면 보호직은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서 뭐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는 뭐 올해 시즌1이나 시즌2 정도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연도 새로 찍으면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한 2주일 전에 우리 서브노트를 7등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덩어리씩 이제 머릿속에 리뷰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3월 모의고사 신청 지금 받고 있어요. 벌써 한 200명 한 것 같은데. 기출 독종 10회 독하는 거는 저는 뭐 반대예요. 모든 책은 저는 3번 보면 끝이다. 3번 보면 다른 걸로 갈아타면 돼요. 그래서 뭐 기출 독종 10, 뭐 한 3회 독이나 4회 독 했으면 뭐 7급 기출 엄선 300제나 아니면 500제 기본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한 책을 5번, 10번 보는 건 전 반대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의외로 학습 효과 안 높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한국사는 사실 뭐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한 뭐 12분, 시험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한 15분, 16번. 저는 그 정도는 풀 시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5분, 평상시에 연습할 때 뭐 14분, 15분으로 마킹까지 되는 걸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보자. 다들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뭐 좀 암기는 두 문자 효과가 없나요? 두 문자를 쳐도 뭐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사실 두 문자를 쓸 게 별로 없어요, 한국사에서. 한국사에서 두 문자가 근데 문제는 이 두 문자의 어떤 그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두 문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새끼들이 한국사 공부에 시대적 배경이나 정확한 개념 이해나 이런 게 중요한데 다들 두 문자만 죽으라고 애우는 것을 한국사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두 문자가 뭐 좀 필요 없다는 주의고, 두 문자가 뭐 사실 뭐 저도 뭐 카얄포 같은 거 하잖아. 뭐 제가 한국사에서 뭐 나름 두 문자라고 하는 게 제가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근데 나도 이제 내가 만든 거거든, 그냥. 근데 현실의 노량진어들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보니까 뭐 그 두 문자만 한 200개를 만들어 갖고 외우더만. 미친 새끼들 아니야. 걔네들은 고등학교 때 분명히 모르게 몰라도 공부를 저 뒤에서 한 5번째, 10번째 안에 속했을 거야. 공부를, 객관식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인 거지. 야, 홍대동무 고추탁도 저걸 외울 필요가 있냐? 저걸 억지로 외워야 될 정도면 구급시험 준비하면 되겠어? 저런 애들이? 그 몇 번 보다 보면 저건 당연히 구별되는 건데, 저건 저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외우는 건데. 하, 답답할세. 아, 참네. 아이, 머리숱은 살짝 좀 마사지를 좀 했지. 좀, 요즘에 열심히 그 약 있잖아. 뭐냐, 이거. 저는 이 아보다트를 먹습니다. 아보다트. 아보다트를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그녀의 의상을 관음하니 화엄청이더라. 야, 저런 걸 진짜 애우는 애들은 X 아니야? 의상 화엄종이 안 외워줘서 저걸 두 문자를 만들어서 외운단 말이야?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자괴감이 안 드나? 와, 씨,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안 드나? 야, 저거는 IQ 두 자리도 저런 식으로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무슨 뭐라고 야, 내가 진짜 최근에 지난주에 그 다차스 특강 하러 가서 마가레트 정약용 마가레트 들은 이후로 깬다 진짜. 뭐 의상이 뭐라고? 어디 있지? 그녀의 의상을 관음하니 화엄청 내더라. 와, 의상하고 관음신앙하고 이 화엄종이 이게 안 외워져서 그렇게 한다고? 와, 아니 이거 완전 X 아니야 이거. 와. 야, 나 여기 진짜 깬다. 내가 이 동네에서 나 강의하고 있다는 게 난 스스로 너무 부끄부끄한데? 너무 부끄러운데? 설마 저거 강사들이 지금 만든 거야? 아, 그러면 진짜. 아, 김대문 하나 개고생도 저게 안 외워져서 저 두 문자 따서 외운다고? 저런 애들은 구급시험 준비하면 안 되는데. 아, 미미광어는, 아유, 막, 말에 무엇하리. 미미광어가 안 외워져서 두 문자를 따면, 저거는, 아유, 사실 그, 아유, 내가 뭐 말하기 싫다, 내가 진짜. 에이. 아유, 보지, 삼해독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해독을 해도 안 외워지는 건 어떡하나요? 아이고, 이 사람아. 삼해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반복하는 과정이지. 기출 OX를 하는 것도 반복하는 과정이지. 파이널 압축정리를 듣는 것도 반복하는 과정이지. 그런 거 아니야? 혼자서 서브노트를 7등분 해갖고 혼자서 리뷰하는 것도 반복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반복을 자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야, 그러면 내 수강생들은 그러면 싫었게 나온 애들은 없냐? 싫었게 나온 애들 또 한국산 다 90점, 95점 맞아. 이과들이 없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 없어? 외국에서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4년, 5년씩 중고등학교 때 살다 온 애들 없냐고. 다 있잖아. 그런 애들도 다 90점, 95점, 저기, 뭐야, 받는 시험이 한국사 시험이야. 아이고, 참네. 뭐, 아무튼 간에, 저기, 뭐야, 그, 지금, 보자. 우리 그, 권윤식님은, 기출 변형 심화랑 동영 시즌 1 풀면 될까요? 하지 말고, 일단은, 동영 시즌 1을 먼저 풀어가지고, 이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상태 점검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상태 점검을 좀 해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알겠죠? 정해정으로 두 문자를 했으면 욕먹나요? 뭐, 본인이 그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참. 야, 이게. 아무튼 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합시다. 그 저기 뭐야, 아 맞아요. 우리 버터토스트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두 문자를 무조건 뭐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이 애우는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현실에 많아. 나는 강사들도 그렇게 수업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제정신 박힌 강사들이라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나 개념에 대한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 개념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분명히 강조를 했을 거야. 그리고 자, 너네들이 이게 잘 안 외워진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을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한국사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문자를 한 150개, 200개 따서 외우면 한국사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 미친놈들이지. 어? 아이고, 참네. 아, 내가 오늘은 요즘에 내가 참, 웬만하면 내가 혼술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글들을 보니까 내가 갑자기 술이 확 땡기네. 아씨. 아무튼 간에, 그, 저기, 뭐야.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물으셨는데 뭐 글도 좀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답변을 제가 못 드린 분들은 우리 연구실에 전화를 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런 걸 이제 뭐 그 쪽팔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 쪽팔려 하지 마시고 사실 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 일단은 뭐 제가 그 이 유튜브를 제가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저런 그 답변을 좀 잘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답변을 못 드려갖고 야 이게 진짜 이 관종 분탕너들이 좀 있네.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지? 아 참네. 아무튼 내가 이게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한 2주에 한 번씩 좀 자주 하고 싶어도 저런 ᄉ들이 와갖고 분탕질 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잘 못하겠어.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항상 그 연구실에서 뭐, 그, 이제 전화 상담하고 그렇게 하니까 공부하시다가 또 나한테 막 습관적으로 진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아, 남자 새끼들이 거의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새끼들이 있어. 아, 나 미치겠어. 좀 아, 그런 전화 하지 말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나한테 참 거의 뭐 사귀자는 분위기로 3, 4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남자애들 한 두세 명 있어요. 걔네들 좀 자세해 주세요, 좀.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들 혼자 판단하기 너무 어렵거나 답답하신 분들은 연구실에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연구실에 오전 시간에 전화를 한번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시고 지금도 한국사 한 과목은 지금도 10점, 15점, 20점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안녕.